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진리처럼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질 것이다. 이 원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섭취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모두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기존의 칼로리 관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열량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의 투입과 사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니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어떻게 살이 찌고 빠지는지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호르몬에 더 집중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르몬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우리 몸은 살이 찌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적게 먹어도 살이 찌게 되겠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러한 호르몬들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영양소별로 영향을 주는 호르몬과 그 과정을 연구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본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연발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여러 호르몬, 소위 대사 호르몬을 살펴봄으로써 전략적으로 다이어트에 접근하는 똑똑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00만 년 전부터 살아오던 인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매우 풍족한 환경을 맞이한 적도 있었고, 매우 척박해서 먹을 것 하나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류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 섭취하는 각 영양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체내에 흡수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서 체내에 저장하기에는 저장량에 한계가 있기도 하죠. 단백질은 DNA의 구성 요소로 신체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원으로 필요하다면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지방은 체내에 느리게 흡수되고 느리게 사용됩니다. 다만 단위당 열량이 높고 수분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장기적인 저장 형태로 아주 바람직하죠. 게다가 열을 발산하고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는 보다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 각 영양소의 특징에 맞게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영양소의 특징에 맞게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저장하기는 힘들지만 빠르게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1번으로, 몸의 구성요소와 에너지원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단백질이 2번, 장기적인 저장이 용이하고 열을 보존할 수 있는 지방을 마지막 순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지방이 뇌세포와 세포막을 이루는 재료인 이유도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을 보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정한 에너지원의 사용 우선순위를 컨트롤하는 두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죠. 그리고 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을 하나 두게 되는데, 췌장 또는 이자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만들어지고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밥, 빵, 면, 케이크, 피자 등 탄수화물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슐린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1번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도움으로 가장 먼저 사용되죠. 인슐린은 각 세포를 돌아다니면서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쓰도록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남는 포도당은 간과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포도당 복합체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합니다. 이 글리코겐을 이용해 근육은 에너지를 내게 되죠. 또한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합니다. 에너지 사용 1순위인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니까 2번인 단백질을 굳이 탄수화물로 변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포도당 신생합성도 중단됩니다. 이렇듯 인슐린은 에너지 사용 순서 1번인 탄수화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우리 몸에 주는 신호는 풍족함입니다. 지금은 곡식, 과일 등이 많이 열리는 풍요로운 시기이며, 미래의 생존을 위해, 성장을 위해 물질과 에너지를 저장하자는 신호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을 뭉치고 결합하여 저장하는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동화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동화는 합성 대사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영어로는 아나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거나 끊게 되면 그때부터 글루카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1번인 탄수화물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다른 에너지원의 사용을 점차 고려하게 되는 거죠. 포도당을 주로 쓰던 몸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 남아서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방도 서서히 에너지로의 사용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분해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남는 단백질도 간과 신장에서 포도당으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즉, 포도당 신생합성이 촉진됩니다. 이렇듯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선순위 2번과 3번인 단백질과 지방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사용을 관장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입니다. 인슐린과는 다르게 글루카곤이 우리 몸에 주는 신호는 생존입니다. 이제는 탄수화물이 예전보다 풍족하지 않으며 현재의 생존을 위해, 사냥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신호죠. 그래서 저장해놨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여 사용하는 활동이 점점 활발해집니다.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이화 호르몬이라고 부르고요. 이화는 분해대사에 관여한다는 것을 뜻하고 영어로는 캐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종합해 요약해보자면 신진대사를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목적은 생존에 적합하도록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풍족하면 저장을 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분해 또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슐린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이죠. 이를 이해하셨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왜 탄수화물의 섭취를 낮게 유지하라고 하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인슐린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였고 글루카곤의 역할은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만 글루카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저장해 놓았던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낮춰서 체중을 감량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대사 호르몬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죠. 다만 여기서 이해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사용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우선순위는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하며 모 아니면 도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방을 100% 저장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게 된다라는 큰 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두 번째 호르몬 조합을 살펴보고 식이장애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